바람도 많이 분다잉. 사랑 건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이렇게 어제는 비도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또 이런 마음으로 몸도 춥고 마음도 춥은데 이렇게 또 우리 동생이 만났습니다. 여기서 아침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 라면 하나 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.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없으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, 또 오후에도 떡이나 갖다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동생에게 항상 배가 고프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. 또 이 추위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옵소서.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한 3분 이따 먹어. 예? 좀 몸 녹이고 있어라. 예? 좀 더 떡이나 꼴라니까. 예? 형도 고생이네 진짜. 뭐 고생이야? 아, 고생이 솔직히 돌아가네. 아니, 네. 아, 형도 나이가 지금 70 정도. 아직 70 안 됐고. 70 아니고 60 몇 살? 65. 아, 그런 게 형도 지금 고생하는 거야 솔직히. 아, 동생 키우려고 하는데 뭐 거의 고생이냐. 너는 굶고도 춘대 잡고 그랬는데 며칠 비도 많이 맞고.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럼 할 것이 없네 이렇게. 네, 그래 그래 좀. 솔직히 무슨 이걸. 그러니까 다 하나인 게 줘. 나는 진짜 미치겠네. 하나인 게도 우리 동생이 윤영이 갖다 주라고 줘. 그러니까 형님 그거 좀 단식 할까 하냐고. 네.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더라고. 아, 예비? 예비 좀 준비해 두시더라고 미리. 네, 아멘. 예비. 어떻게, 그런 분이에요 형님이 지금. 그래? 네. 감사하네. 나는 하나님 심부름한 거거든. 아, 심부름 아니야. 예비해 둔 거야 예비. 예비. 예비라고 적어뒀다고. 아. 준비해 둔 거야 예비. 준비?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? 나 성경 읽어. 읽어봤어? 할렐루야네 아멘이네.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. 아, 그래? 이제, 그래? 응. 그럼 믿어야지 이제 천국하지. 그렇지? 나 다음에는 기도를 다 하면 좀 해라. 그러면은. 성경도 읽었던 친구가 그럼 안 되지. 알았지? 예비해 둔 분이라. 하나님. 아. 예비해 둔 분. 감사하네. 오후에 또 만나서 좀 이따 갔다 올게. 맛있게 먹어.